서울적 감성론 시공간론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레몬이 우리 감각을 자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큼함도 있고 미각적으로 시큼함, 촉각적으로 뭐 어둘토록 노랑 색깔, 뭐 타원형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 인상이 있겠죠. 이걸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 외우시면 돼요. 표상 원래 알고 있는 것이죠. 얻게 되는데 감각적 인상을 표상이라 하고 이렇게 우리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수용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합니다. 센서빌리티, 빌리티가 들어가 있으니까 능력이죠. 지각하는 능력, 그리고 상큼함, 시큼함 이런 것, 이 표상들처럼 대상을 지각했을 때 대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적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적 직관. 가르치고 제가 현상의 진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료니까 그 반대되는 것은 형식이겠죠. 이건 진료입니다. 내용이에요. 왜 직관이라고 부르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각은 오성의 판단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알죠. 예를 들어 뜨거운 물체를 만지면 우리는 개념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반응하죠. 그래서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직관은 오성이 아직 활동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노래도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감각적 반응은 모두 직관적입니다. 네. 그러므로 감성에 의해서 대상이 주어지고 감성만이 직관을 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감성에서 대상이 주어지고 감성만이 직관을 준다. 그래서 직관 이외에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죠. 이에 반해 오성을 통해서 직관들은 사고되고 오성에서 개념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에서 대상이 주어지고 감성만이 직관을 준다. 개념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레몬을 보면 즉각 이것이 레몬이라고 판단하니까 어린아이 입장에 생각해봅시다. 이제 아이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아요. 이런 경험적 직관, 감각을 통해서 대상에 관계하는 직관을 얻겠죠. 근데 그게 개념적으로는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그죠? 그래서 호기심에 시간이 흘렀어요. 레몬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 경험적 직관들이 또 생겨나겠죠. 계속 봤습니다. 근데 해석은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난 포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큼함 하나가 아니고 상큼함 들이겠죠. 두 번 경험을 했다고 쳤을 때 시큼함 들, 뭐 예를 든 거예요. 타원형 들이 있었겠죠. 내 안에 표상들이, 표상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표상들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나옵니다. 시간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체적 타원형, 뭐 어돌토람, 어돌토람 등 이런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공간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간론. 그러니까 아이는 두 번의 주시, 두 번 보았지만 거기서 시간이나 공간을 느끼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 있는 레몬의 특징들을 표상의 형태로 지각하죠. 이건 이해가시죠? 충분히. 이처럼 경험적 직관에 의해서 직접 지각할 수는 없는데 경험적 진료들을 존재하게 하는 현상의 형식을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경험적 진료들을 존재하게 하는 형식의 형식. 우리가 칸트를 우리 가장 첫 시간에 형식의 관점에서 봤었죠. 윤리도 형식의 관점에서 봤죠. 이 순수 이성 우파는 전체가 형식 분석이에요. 형식에 대한 분석.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시공간은 현상의 형식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진료를 담는 형식이에요. 자, 그런데 타원형 1이 있었고 타원형 2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레몬이라는 감각 자료가 직접 우리에게 구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흐름에 있어 드러난 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타원형을 나는 두 번 봤어. 어린아이가 똑같은 타원형일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차이는 시간이 각인된 차이겠죠. 그잖아요. 타원형은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타원형으로만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냐? 시간이 각인된 타원형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상 중에서
감각에 대응하는 것을 나는 현상의 진료라 하고, 현상의 다양이, 이 다양은 그냥 다양한 것 이런 뜻이에요. 멀티플인데, 예.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들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현상의 다양이라고 계속 씁니다. 하여튼 현상의 다양이 일정한 관계에서 정돈되도록 하는 현상의 형, 것을 현상의 형식이라고 한다. 감각을 정리하고 감각을 어떤 형식 속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신이 감각일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감각했는데 감각은 그냥 감각할 뿐이지 그게 정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리의 역할은 시공간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현상의 진료는 확실히 후엄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시큼한 맛은 후엄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현상들의 형식은 감각에 대해서 심성 속에 선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현상의 형식이 나한테 선험적으로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모든 감각에서 분리해서 고찰해야 된다. 이게 나는 감각에 귀속하는 것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표상을 순수하다고 하겠는데 감성적 직관들 일반의 순수한 형식.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이죠 이제. 직관들 일반의 형식이 뭐였죠? 시공간이었죠. 이 시공간은 심성 속에 선험적으로 있다. 이런 감성의 순수 형식을 지금부터는 순수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순수 직관은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시공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에 감성이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들로서 선험적 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감성도 초월적에 속한다고 했을 때 선험적 표상들은 뭘 뜻할까요? 시공간이겠죠. 그죠?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직관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제목이 뭐죠? 초월적 감성론이죠. 감성론은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것이죠. 왜 그걸 다루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감각 자료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을 때, 여기 뭐 이게 피부라고 하면 들어오고 있을 때, 이 외부 자료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지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각을 하게 하는 그 기초 자료로 여기 있는 게 시공간이죠. 그죠? 근데 이 시공간은 지각에 속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속하는 것이죠. 칸트가 보기에. 이걸 증명할 건데, 앞으로 계속 증명할 건데요. 구도상으로 이렇습니다. 구도상으로 이런데요. 시공간이 먼저 있어야지 무엇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시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지각을 지금 방식으로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각 내용이 오성과 만나면 무엇이 되냐면 개념이 됩니다. 사과라고, 아까 레몬이라고 나는 인식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여기 아까 뭐가 있었냐면 레몬 1이 있었고 레몬 2가 있었죠. 그렇죠? 레몬 1과 레몬 2의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이죠? 시간입니다. 시간.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레몬 자체는 우리에게 그냥 똑같은 표상으로 주어질 뿐이에요. 이게 레몬이 들어오면서 나는 한 시간 전에 레몬이야 이렇게 안 들어온다. 레몬은 그냥 레몬으로 들어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는 이 차이를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시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이건 약간 놀라운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레몬 1과 2로 표상을 분리해내고 있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오성이 이 표상 자료들을 가지고 개념을 만들죠. 그러니까는 선험적인 철학은, 이 초월 철학은 지금 여기가 감각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 이게 현상이었죠. 그죠? 이 진료 부분이잖아요. 이 진료 말고 이 시공간과 이걸 다루는 부분이겠죠. 이게 바로 초월 철학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바로 어떤 영역인가요? 선험적인 영역이죠. 이 선험적인 영역을 다루는 이 부분, 오늘은 이 부분만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더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레몬에 대한 경험 후 그 표상들 중에서 레몬이라는 개념은 없겠죠. 아직 어린아이니까.
색깔, 형태, 맛, 냄새 등 우리 주관적 감각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제거해도 남는 것이 뭐냐면 시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남는 순수한 시간과 공간을 칸트는 순수 직관이라고 합니다. 순수 직관, pure intuition이겠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감각적 진료가 아니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직관 형식이고 심성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우리 정신, 정신 속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월적 감성론은 에스테틱인데요. 에스테틱은 감성론입니다. 초월적 감성론은 그러니까 원래 요즘에는 이게 미학으로 쓰이죠. 그래서 부티크 이런 데가 이렇게 돼 있죠. 미학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감성 무언가를 지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어로는 에스테틱. 감성론이란 뜻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초월적 미학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겠죠. 그럼 그 사람은 공부 안 했다고 받아들여요. 선험적 감성의 모든 원리에 대한 학이니까 현상의 순수 형식인 공간과 시간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상을 감각하는 방식을 다시 분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분리하는데요. 외적인 대상에 대한 지각을 외감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터널한 센스이니까 외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내 손에 닿는 감각, 이걸 외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도 나눌 수 있다는 거고 내 신적인 상태를 내감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슬플 수 있잖아요. 그 슬픔의 느낌, 그런 것들은 내감이라는 거예요. 인터널한 것이에요. 인터널한 감각. 그러니까 감각도 두 가지를 나누는데 외감과 내감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자, 외감을 매개로 해서 대상을 우리 외부에 있는 것으로 표상합니다. 즉 공간 속에서 표상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공간 속에서 표상한다는 것은 외감으로 표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감을 통해서 내적인 심성을 시간 속에서 표상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나는 좀 전에 슬펐어. 지금은 기분이 개운해졌어. 뭐 이렇게. 시간 속에 변하죠. 그죠? 공간은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의 객체로서의 영혼 자신을 직관할 수는 없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영혼 자체를 직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외적으로는 직관될 수 없고 공간은 내적으로 직관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꼭 내적이어야 되고 공간은 꼭 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 즉 외감은 반드시 우리 내부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감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물에 대한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것은 내감입니다. 즉 우리 안의 경험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레몬을 저기 레몬 바깥에 있는 레몬을 보는 것은 공간적으로 보는 것이죠. 공간 안에 있는 레몬을 보는 것인데 그것도 내 안에 표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감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감의 형식인 시간이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순수이성분파는 시간론이에요. 쭉 나아갈 때 계속 시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하이데거의 존재 시간이 여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론에 아주 어려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간론이고 내감의 형식이 기본이고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이 내감의 형식으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기존 입장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뉴턴 같은 경우는 시공간의 독립적 실제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은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만유인력 법칙을 주장한 사람인데 신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약간 모순되죠. 영원하고 무한하고 따라서 어떤 대상이나 인간 의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뉴턴은 시공간을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독립적 실체. 그리고 시공간은 텅 빈 상자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반면 칸트 당대 철학계를 주름잡았던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시공간이 독립성을 지닌 게 아니라 사실은 경험적 대상을 떠날 수 없고 경험적 대상의 공존과
연속의 관계나 질서를 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경험적 대상의 공존, 공존과 계기였죠. 네. 연속 아니 연속 같은 말인데요. 그 이것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저랑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좀 이따 어느 분이 들어오면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누군가가 이 사람보다 늦게 들어오면 그때 시간이 경험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은 그 자체로는 실체 없는 존재이고 이 공존과 공존할 때는 공간이고 연속할 때는 시간이라 경험되는 것인데 이 관계는 경험에서 추상된 것이라 사유 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시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주 모호하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좀 알아둘 게 지금 라이프니츠는 자 보세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지각의 평면이라고 생각해보죠. 여기가 지각의 평면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시공간을 라이프니츠는 시공간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험하고 그리고 이 오성 안에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것은 이게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걸 지금 굉장히 투명하다고 보고 있죠.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런 그 구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감각은 되게 불투명하다 보죠. 감각은 불투명한데 이성은 굉장히 명찰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이 도식을 많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몬의 노란색을 내가 지각했을 때 그건 레몬의 노란색으로서는 굉장히 투명한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칸트 입장은. 그리고 이 개념은 이 노란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불투명하고 투명하고 해서 이걸 벨그속 용어로 쓴다면 이 정도상의 차이로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지각의 영역과 오성,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 센서빌리티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 오성, 언더스탠딩의 영역을 라이프니츠는 정도상의 차이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칸트는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공간을 여기서만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시공간을 다루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고. 근데 시공간의 벽에 딱 갇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칸트, 아니, 베르그송 용어로 한다면 칸트는 불투명 대 투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두 개의 본질적인 차이. 칸트라고 하면 초월적인 차이라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제 라이프니츠에게는 시공간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실체는 아니다. 두 번째, 뉴턴학에서는 그 보편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거냐? 그것들은 사물들의 규정이나 사물들의 관계냐?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라이프니츠의 말이겠죠, 그죠? 직관되지도 않는 물 자체에 속하는 규정은 관계이겠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 그렇지 않고 공간과 시간은 직관작용의 형식에만 속하고, 이게 뭐죠? 칸트의 입장이죠. 직관작용의 형식에 속하는 건 칸트의 입장이죠. 인간 심성의 주관적 성실이다. 이거. 그래서 이런 성질 없이는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수로가 사물에 도무지 부여될 수 없다. 이건 칸트 자기네 생각이죠. 자, 시공간에 대해서 상식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공간을 따뜻함이나 가까움처럼 감각적으로 지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감각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경험적 대상과 일체가 되는 그런 거냐.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면 라이프니츠입니다. 시공간은 경험적인 것이냐. 그럼 대상하고 일치된 거냐. 그런데 저 두 사물이 나란히 있으니까 병존하는 시간물을 생각하는 거냐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즉 아무런 대상도 없는 텅 빈 시공간과도 마주치잖아요. 그럼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이렇게. 그렇다면 경험과의 연계 속에 대상의 성질인 것처럼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시공간을 뭐라고 할까? 이제 지금부터 칸트의 증명입니다. 네. 각각
시공간에 대한 네 개의 증명이 있어요. 네 개의 증명인데 두 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 두 개 나눠져 있고 공간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살펴보면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공간은 외적 경험에서 추상된 개념이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이게 지금 라이프니츠 비판이죠. 외적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바깥에서 번개가 치는 경험이 나로 하여금 공간을 느끼게 하냐, 그게 아니고 나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번개가 저 멀리서 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은 나하고 공간적인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 번개가 칠 수도 있고 저 멀리서 자동차가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달려오는 것과 번개가 치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죠. 다른 경험이어도 나는 저기서 공간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프니츠처럼 말한다면 다른 경험에 따라서 공간을 다르게 말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칸트가 말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감각들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내가 표상할 수 있으려면 공간 표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간 표상은 외적 현상의 관계들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외적 경험이 공간 표상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공간은 두 번째는 나의 경험과 관계없이 물자체로 주어진 그런 공간은 또 아닙니다. 공간은 경험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다고 물자체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나중에 또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증명은 경험이 가능하려면 공간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 없는 경험은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험이 선차적인 것이라 그러면 라이프인처럼 경험에서 도출된 게 공간이라 그러면 공간 없이도 경험이 가능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간 없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경험은 어떤 공간에서든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증명은 그렇고 두 번째 증명은 공간 안에 대상이 없는 일은 가능하지만 공간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공간은 외적 현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외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외적 직관 작용에 근저해 있는 필연적인 선험적 표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거부해야 될 그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공간을 이 그릇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릇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안에 스크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 일종의 공간이라는 스크린이 있는 것이죠. 이 스크린을 통과해서 다 경험들이 어렵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릇처럼 공간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은 내 심성에 있는 것이에요.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심성이 없으면 나는 저 외부의 대상을 아예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대충 그렇게 보이십니다. 첫 번째, 일과 이는 공간이 경험 대상이나 경험에 의해서 추출된 특성이 아니고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선험적 표상이라는 주장이에요. 공간은 표상입니다. 지금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경험적론 입장과 뉴턴의 입장을 다 반박합니다. 아까 물자체는 아니에요. 공간은 나의 심성에 있는 표상이지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물자체도 아니고 단지 경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첫 번째 비판.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증명한 것은 공간과 시간은 그냥 경험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물자체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공간은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공간은 혹시 개념 아니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 아닐까?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두 개는 요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고 바깥의 논리. 이번에는 시공간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은 단 하나의 공간으로 표상된다는 점에서 개념이 아니라 직관이다. 이렇게 이거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개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직관과 개념의 차이. 그러니까 공간은 지금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직관입니다. 직관. 그러니까 직관과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너무 다른 것이라고 머릿속에 막 생각해야 돼요. 개념이 뭐냐면 철학적으로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개체들의 종합 추선화에 이해 가시죠? 저기 탁구공, 테니스공, 축구공의 추상화는 공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 가지 공의 일반화, 추상화, 종합이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간을 보자. 공간을 보자는 거죠. 공간은 부분 부분 공간이 모여서 전체 공간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은 전체인데 그게 우리에게 구획이 나눠져 있을 수는 있죠. 어떤 작은 공간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개개의 공간은 전체 공간의 구획이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 공간도 두 번째, 어떤 구체적 공간도 전체 공간의 예증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개념은 일반화와 추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개념은 예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백인종 이렇게 쓰잖아요.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걸 유라고 보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황인종이 또 뭐 몽고인종 뭐 또 뭐 좀 순인종도 있다 그러면 이게 유면 이게 종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철학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백인은 인간의 예지요. 예. 사례잖아요. 그죠? 사례이고 이것들을 일반화시키면 상승하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개념이 되고 이것을 상승시키면 또 개념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각각 하위에 있는 것들은 이것의 예나 혹은 코노테이션, 네포라고 부르죠. 여기 안에 있는 속성들이잖아요. 백인의 속성 중에, 아니, 황인의 속성 중에 몽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개념인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탁구공이라는 좋은 예가 있군요. 예. 이 탁구공이라는 개념은 공이라는 일반 개념의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예증이고 내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공이라는 일반 개념은 그 공통성의 추출,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직관의 공간은 직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증도 공간의 부분은 이 전체 공간의 예증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증이 아니고 두 번째 공간은 절대 추론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그냥 직관적인 것이에요. 칸트가 들고 있는 예가 있어요. 프롤레고메나 그 형이사 서서 칸트가 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좌우 양손이 있죠. 좌우 양손을 개념 철학적으로는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철학적으로는 좌우 양손을 정의하지 못하고 못하게 돼 있어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냥 손이에요, 손. 근데 우리는 정의하지 않고도 좌우를 그냥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구별은 해요. 않고 그냥 구별하지 않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나사가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왼쪽으로 돌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잖아요. 개념이 없어도. 이 직관적인 모든 것들은 개념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 있고 그것의 얘가 작은 공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체 공간의 크기를 재지 못하지만 그냥 느끼죠. 그냥 직관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작은 공간을 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는 왼손 오른손의 공간적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죠. 이는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직관적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간적 차이란 뜻이에요. 이게 공간적 차이.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개념의 차이가 아니에요. 서로 비슷하거나 동등한 사물 간의 차이, 이 서로 대칭되는 나사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양손의 관계를 통해 직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 칸트가 쓴 거예요. 좌우 양손과 신체 사이의 관계는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구별되죠.
이게 바로 공간적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적 차이를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 지금 이 공간이 이 뭐죠? 개념이 아니고 직관에 속한다. 직관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이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추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 일반화했고 추론하지 않죠. 그래서 공간은 개념에도 속하지 않고 경험에도 속하지 않는 직관의 영역이다. 이런 것입니다. 직관에다가 자리 할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명. 공간은 무한한 크기를 가진 표상이라는 점에서 개념이 아닌데, 그럼 개념은 반대로 하면 무한한 크기를 가지지 않겠죠. 개념은 예를 들어보면 의자라는 개념은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리가 4개, 뭐 앉을 수 있는 평면,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이 속성이 무한일 수가 없잖아요. 개념, 의자라는 개념은, 그죠? 개념은 모든 속성을 유한계를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념은 그 안에 여러 표성을 무한히 포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개념은 그 안에 집, 사람, 강 이런 걸 표상을 들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간은 다릅니다. 공간 안에는 무한한 표상들이 들어옵니다. 나무, 집, 사람, 강, 뭐 우주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은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공간은 직관이다. 그래서 네 가지 증명을 했죠. 그래서 3과 4를 통해서 공간을 개념으로 간주한 합리론에 대한 반박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여기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공간은 경험적이지도 않고 개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은 감각적 진료들을 지각할 수 있게 하는 순수 직관이고, 이제 이거 외우실 수 있겠죠. 머리 눈에 들어오죠, 이제 용어들이. 네. 대상의 특성으로 존재하는 것도 개념적 추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선험적 감성 형식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첫 번째는 공간은 외적 경험에 선행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죠? 그래서 경험이 선행하는 게 아니고 공간이 선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간 없이 경험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추상화나 일반화된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그죠? 네 번째는 공간은 무한한 표상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전체 요약이 나와 있었다 했고요. 시간론 요약은 똑같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게 간단해요. 시간론은 쉽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어느 경험에서 유도된 경험적 개념이 아닌데 아까 논리가 똑같죠. 왜냐하면 시간의 표상이 선언적으로 밑바닥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동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있어야 누가 동시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간,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연달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두 명이 연달아 들어온 경험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경험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한 3일 후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시간으로 연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어도 연속인 경험을. 그래서 시간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시간은 모든 직관의 기초에 있는 필연적인 표상이다. 그래서 현상 일반에서 시간을 없앨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에서 현상을 뭐죠? 없다. 뭐라고 되겠지? 현상 일반에 관해 시간 자신을 없앨 수가 없죠. 그죠? 비록 시간으로부터 현상을 없앨 수는 있죠. 네. 아무것도 현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일반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인데 각종 시간들은 동일한 시간의 부분이다. 단지 유일한 대상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표상은 직관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전체적으로 딱 주어지죠. 그걸 전체적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그걸 나눴을 뿐이죠. 나눴을 뿐이다. 네 번째, 뭔 한정된 시간이라는 그 기초에 있는 유일한 시간을 제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간은 무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의 무한성은 바로 공간의 무한성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근원적 표상은 무제한의 것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자,